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누리호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제 6월 15일 임박했습니다. 지금 2차 발사 진행 상황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사실 1차 발사 때 3단 로켓은 신경 안 썼는데 맨 하단이 1단이죠. 1단, 2단, 3단이 있는데 1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죠. 1단에서 뜨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1단에다가 75톤짜리 엔진 4개를 달아가지고 추진력을 극대화해가지고 띄우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거의 성공을 했다가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가장 가벼운 맨 윗단에 있는 3단에서 실패를 하는 바람에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말았죠. 네. 그래서 그 3단을 신경을 안 쓴 건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저건 장난감이 아니죠. 집에서 뭐 애들이 갖고 노는 우주 공상과학 장난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1단에 워낙 신경을 쓰다 보니 3단에 조금 신경을 좀 놓친 게 아닌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3단에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지금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누리호는 1차 발사로 안 끝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수정을 거쳐서 성공만 시키면 됩니다. 지금 뭐 예정된 거는 한 5~6번을 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 성공을 하면은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우리나라 발사체도 탑재해서 쏜 7번째 국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조금 실패했다고 하지 말고 응원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리나라 나사죠. 우리 항공우주청이 신설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사 같은 게 탄생되는 건데 지금까지 그 역할을 한 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입니다. 10일 날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모습을 보도자료로 공개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누워있는 모습이고요. 다시 이거를 기립을 시키겠죠. 지금 전체 95% 완료된 상태고요. 3단 구성으로 된 누리호가 12일 날 1단, 2단까지 단 결합을 완료했습니다. 3단만 갖다 끼운 다음에 세워서 발사되는 거죠. 6월 첫 번째 주에 위성과 발사체가 있는 3단을 결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성 보호 덮개, 페어링, 골무같이 생긴 거죠. 그거를 씌우는 작업, 6월 첫 번째 완료한 다음에 6월 15일 정도에 쏘는 걸로 거의 확정적이죠. 무슨 번개가 치거나 안개가 있지 않는 한요. 그리고 발사 운영 리허설은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1차 발사 때 방금 전에 말씀을 하신 대로 3단 쪽에 문제가 생겨서 아쉽게 실패를 했었는데요. 실패 원인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 1차 발사 때 원래 목표로 하던 고도 700km에 도달 성공했습니다. 근데 700km 도달은 성공했는데 3단, 우리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씩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네. 1단에서 쏘아 올린 다음에 1단 분리돼서 바다로 날아가고요. 2단 분리돼서 발라도 날아가고 3단 분리된 다음에 뚜껑 열려서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1차 발사 때 700km까지 갔는데 3단 엔진이 마지막에 꺼져가지고 더미, 우리 그 뭐 저기 그것이 알고 싶다나 이런데 시체 그거 저기 재현 장면에서 더미 쓰죠. 인간이 하면 위험하니까요. 한강에 빠진 거라던가 그때 더미 쓰잖아요. 더미가 목표 궤도에 안착 실패했어요. 그 원인으로 헬륨 탱크라고 동그랗게 우리 가을 운동회 때 하는 박처럼 생겼더라고요. 헬륨 탱크에 가해지는 액체 산소의 부력이 상승을 해서 고정장치가 풀려버렸다고 합니다. 예. 그 박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박처럼 이음새가 있고 거의 콩주머니 던지면 터지잖아요. 근데 콩주머니가 그 던지기도 전에 저기가 열린 거예요. 박이 조금 열린 거예요. 그 박 안에 있는 막 은박지들이 쏟아진 거죠. 그래서 지금 고정장치가 해제되는 바람에 헬륨 탱크가 이탈돼가지고 산화제가 탱크 내부에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산화제가 빠져나오니까 3단 엔진이 예정보다 46초 빨리 개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3단 엔진이 꺼져가지고 최종적으로 목표 궤도에 3단 엔진을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지금 이거에 주력을 했죠. 헬륨 탱크의 하부 지지부의 고정장치를 보강했고요. 맨홀 덮개 두께를 강화해서 3단부를 산화제 탱크 내부에 장착을 해서 내부 시험 결과 최종적으로 문제없음이 확인됐고요. 그래서 실제 위성을 목표 궤도 600에서 800km 이 안에 정상 진입시키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1차는 가짜를 하는 거고요. 2차부터 진짜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로 될수록 단계별로 진행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차 발사할 때 문제가 있었던 이 3단 부분을 잘 해결을 해서 성공을 했으면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자, 향후 발사 계획도 좀 알아보죠. 네, 1차는 가짜를 올리는 거고요. 네. 2차가 진짜 위성을 올리는 겁니다. 네, 2차도 진짜 위성이 성능 검증 위성이고요. 3차가 진짜죠. 내년 12월 예정된 3차. 1차, 2차가 제대로 돼야 3차가 되겠지만 3차가 진퉁입니다. 누리호가 내년 말에 독자 기술로 처음 개발한 영상 레이더 탑재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이게 3단의 그 맨 끝단에 위치되어 있죠. 3차가 발사되고도 2027년까지 3차례 추가 발사 예정이기 때문에 6차 안에 성공하면 됩니다. 네, 6번 발사를 하게 되는군요. 자, 그리고 1차와 2차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방금 전에 1차는 가짜를 올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모사체입니다. 그래서 위성하고 똑같이 생긴 거를 올리는 거죠. 가벼운 거. 진짜 위성의 무게는 1500kg까지 올릴 수가 있는데 가벼운 걸 해보는 거죠. 2차 발사에 실제 위성을 탑재합니다. 근데 실제 위성도 1500kg가 아니라 180kg짜리를 올리는 겁니다. 스모 선수 한 명. 스모 선수 중에 뚱뚱한 네. 선수 한 명 올리는 겁니다. 1500kg까지 올릴 수 있어요. 스모 선수 15명 태울 수 있어요. 근데 2차 발사에 실제 위성이 탑재가 되는데 그건 실제 위성을 성능 검증하는 성능 검증 위성을 탑재하는 겁니다. 3차 발사 내년 12월에 하는 게 이게 진짜 소형 위성 2호를 실제로 탑재하는 거예요. 실제 그 2년 동안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성능 검증 위성은 뭐냐면 누리호의 발사 성능 검증을 위해서 개발된 위성이고요. 규모가 작은 위성이죠. 1500kg를 탑재할 수 있는데 180kg짜리를 일단 탑재해서 쏴보는 겁니다. 10분의 1 정도를. 네. 2차에서요. 이번 2월 10일 날. 그리고 이 성능 검증 위성은 우주 기술을 확인하고 국내 개발한 탑재체가 포함되어 있고 거기다가 조선대, 서울대, 카이스트, 연세대 네 대학이 함께 개발한 큐브 위성 4기가 또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능 검증 위성 중량은 180kg이고요. 누리호 탑재 중량이 1.5톤, 1500kg이기 때문에 10분의 1의 진짜 그 실제 위성의 10분의 1 정도 되는 무게를 일단 해보는 겁니다. 1차 발사 때는 아예 그냥 가짜였고요. 2차 발사를 성공하게 되면은 위성 600km에서 800km 사이에 태양 동기 궤도에서 2년 동안 실제로 돌게 됩니다. 성능 검증을 하기 위해서. 아, 네. 거기에 국내 개발한 발열 전지와 제어 모멘트 자이로라던가 S밴드 안테나가 탑재되고요. 그래서 우주 항공에서 탑재체가 설계에 따른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는 목적으로 실제 탑재 중량의 10분의 1 정도의 그 위성이 실제로 탑재가 된다. 그러니까 1차는 위성 모사체였고 2차는 실제 위성인데 무게는 탑재체가 이 10분의 1 정도의 그 성능 검증 위성이다. 성능 검증 위성이기 때문에 성능을 검증하는 거지 실제 정말 위성은 내년 12월 3차 발사 때 진짜 완성형으로 발사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차 발사 때 진정한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 1차 때 모사체를 올리고요. 2차 때 실제 위성을 올리지만 무게는 10분의 1가량을 좀 올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AP 위성 쪽은 좀 어떻습니까? 네, AP 위성이 바로 성능 검증 위성을 개발했죠.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하고 2017년에 한국형 발사체 성능검증위성 개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능검증위성을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비행모델 시험준비 검토 회의를 완료했고요. 마지막 비행모델 종합환경 시험에 들어가고 있답니다. 성능검증위성의 1차적 임무는 누리호의 궤도 도달 그리고 위성 투입 능력 포함한 성능을 검증하는 것이고요. 위성과 발사체 간의 인터페이스 및 이륙 후 분리 과정까지 센서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위성이 결국 발사체에서 나가서 맨 끝이 결국 그 아까 페어링이라고 불리는 골무가 꽃송이 피듯이 확 열리면서 그 안에서 수술 같은 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위성이 나가서 결국에 그게 떠서 그 밑 3단, 2단, 1단, 2단, 3단은 결국 그 위성을 궤도 위에 올리기 위한 어떤 추진력이죠. 이 임무를 다하면 다 이제 날아가죠. 바다에 빠지잖아요. 그 다음에 그 위성이 결국 활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성이 성능 검증 위성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4대 대학이 개발했다는 큐브 위성 4기. 예. 이것도 이 AP 위성이 개발한 성능 검증 위성이 컨트롤을 해서 이 큐브 위성 4기를
전개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그 위성, 큐브 위성 포함한 4기를 전개하는 AP위성의 성능 검증 위성이 굉장히 작죠. 밑에 발사체보다 그 안에 맨 위에 뚜껑 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작습니다. 지상과 통신을 담당하는데 국내 최초로 발사되는 성능 검증 위성이고요. 여기서 기술의 핵심은 소형 위성 기술입니다. 작아야 되죠. 왜냐하면 위성체가 작을수록 제조 비용이 감소랍니다. 그리고 한 번에 더 많은 위성을 궤도에 쏘아올릴 수가 있어요. 조그맣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거를 여러 개를 쏘아올려가지고 다수의 위성 군집을 형성해가지고 같이 운영을 한다. 왜냐하면 위성이 결국 지구 주변을 돌면서 그 수지 정보 수집을 해가지고 지구랑 통신을 하면서 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쏴가지고 지구의 궤도해던 영상을 획득하는 주기를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형 위성 기술이 핵심인데 AP위성이 소형 위성 기술을 가지고 지금 성능 검증 위성을 개발을 했고 그 성능 검증 위성이 1차 때는 위성 모사지였지만 바로 AP위성의 성능 검증 위성이 2차 때 진짜로 투입된다. 그렇기 때문에 AP위성이 지난번 1차 발사 때 올랐던 부분보다 모멘텀이 지금 더 직접적이죠. 2차 발사 때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폭넓은 데이터 수집하고 전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그래서 AP위성의 이 소형 위성이 아주 많이 쏘아 올려져서 아주 다수의 군집을 형성해서 지구 궤도를 계속 회전하면서 계속 발빠른 정보 수집과 결국에는 이 발사체를 쏘는 목적이 위성을 올려가지고 거기서 뭐 정보 수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 무슨 과학위성이든 정보위성이든 어쨌든 어디든 뭐 군에다가 주던 산업체에다 주던 정보를 줘야 되기 때문에 AP위성의 성능검증위성 이번에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P위성의 이제 성능 검증 위성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누리호 관련해서 지금 이슈로 지금 수혜주로 지금 AP위성 준비를 해주셨는데 실적과 주가도 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지금 2023년 12월 내년 12월에 발사 예정이고 올해 6월 15일이니까 내년까지는 한 1년 6개월이 남게 되죠. 네. 근데 주가는 지금 6월 15일 2차 발사 이전에 이미 지금 한 15일에 10일,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움직이는 거죠. 네, 3개월 정도에 지금 40% 넘게 올랐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2차 발사가 그 아마 열리게 되는 순간 이전에 이미 시세는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펄어비스 때도 보셨죠. 게임주라 다르긴 하지만 26일 그 당시에 게임이 그 펄어비스 검은 사막 모바일이 중국에 판호를 이미 받아놓은 상태에서 출시가 된다고 했을 때 그날 출시되고 나서 이미 그게 개봉이 됐을 때는 재료가 소멸돼 버렸죠. 물론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더 악화된 것도 있지만 결과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26일에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재료가 소멸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게임 업종하고 업종이나 섹터가 다르지만 결국에 큰 빅 이벤트가 있는 그 일자 그때 이미 뚜껑이 열리면 이미 재료가 소멸돼요. 그렇기 때문에 6월 15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의 시세를 이미 누리고 나와야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AP위성의 지금의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뭐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400억 정도의 매출액이 나오는 회사고 영업이익이 2019년에는 71억이 나왔지만은 지금 8억으로 줄어든 상태죠. 영업이익률이 15%에서 2%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뭐 재무제표에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의 성장에 따라서 이 그래프에 점수를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주가의 흐름은 누리호 2차 발사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당장 실적이 좋아지는 것보다 향후에 AP위성의 활약에 점수를 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죠? 6월 15일 날 뚜껑이 열리고 실적이 빨리 다가오지 않는 이런 특성상 그 전에 만약 시세가 많이 나온다면은 6월 15일 전으로 갈수록 힘이 빠질 상황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성공하길 바라나 1차 때도 700km에 도달을 해놓고서 3단에서 그 엔진이 빨리 꺼지는 바람에 최종 성공을 못해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또 지금 워낙에 지금 뭐 확실하게 했다고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인체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한 부분이라 그 부분을 고려해서 6월 15일 이전까지 보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2021년도 초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다가 그 부분을 요 채널 하단, 채널 상단과 하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 부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시세가 시작된 거죠. 여기에 이걸 중간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정확하게 상승 N자를 이렇게 정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상승 N자가 만들어지는 그 끝자리, 그 꼬다리의 이 초반부죠. 지금 그래서 상승 N자가 전형적으로 완성이 된다면 뭐 전고점 부분까지 가는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 만약에 뭐 더 강력하게 올라가가지고 위로 뻗어가지고 아예 상승 N자의 끝머리가 확 올라가는 N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전고점에 그 매물을 생각을 하면서 물론 만약에 이게 매집이라면은 거래량이 없이 이 부분을 날려서 뭐 엄청나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거 거기까지 먹는 거를 미리 가정하지 말고 일단은 2021년도 2월 달에 그 갔던 그 자리 23,000원에서 4,000원 사이 일단 요 정도 선까지 6월 15일 전까지 나오는 시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6월 15일 발사가 시작이 되면 일단 호재가 소멸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 이익을 실현하고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고요. 2020년 2월에 도달했던 23,000원에서 4,000원 가격 목표가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